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아씨, 이게 실리콘이 다 돼가니까 이러는구나. 아, 진정할. 다시 써야겠다. 디젤 기관의 특성상 이 정도의 타이밍이 틀어진 걸로 해서 엔진 경보 등을 점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늘어나더라도 차주한테는 소음 외에는 전혀 어떤 전조 증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좀 하자죠, 하자. 신품 하부 체인을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간혹 얘도 늘어나기도 해요. 일단은 뭐 뜯었으면 다 늘어납니다. 고압 펌프는 타이밍이 여기에 이 마킹이 있고 이 마킹이 여기 튀어나온 면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고압 펌프의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뭐 고압 펌프는 그냥 압력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밍 마크가 있어도 마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마크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추기는 해요, 저는. 근데 안 맞춰도 무슨 시동성이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타이밍 이 체인 작업한 영상의 댓글에 고압 펌프 타이밍 안 맞는다고 댓글 달아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알고 얘기해라 하는 얘기예요. 아이드 부분은 나중에 플리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록타이트를 꼭 발라서 조립해주는 건 추천을 해요. 자, 하부체인은 이렇게 장착을 했고 타이밍 원래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뭐 움직이지 않았어 그대로 쓰면 되고요. 고압펌프 스프로켓은 얘랑 얘가 막 일치하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뺑뺑해지고 이쪽은 넘청넘청한 게 맞죠. 텐셔너를 신품 장착하고 텐셔너 키를 빼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낄 수 있고 이렇게 텐셔너를 누가 이렇게 스프링을 하지 않고 왜 유압식을 쓰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 타입을 하면 이 장력이 항상 일정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고속에서는 더 장력이 세져야 되는데 고속에서는 장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유압식을 사용하면 회전수가 높아지면 유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주는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 텐셔너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상부 체인은 여기가 이렇게 마진이 있어요. 볼트를 채울 수 있는 마진이. 그래서 이 마진을 왜 주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맞추고 캠 고정한 다음에 캠 스프로켓 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구나. 내가 안 해온 지 오래됐구나. 요거를 껴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캠이 안 맞는 상태네요. 이렇게 돌았지, 엔진이? 타이밍이 원래 틀어졌었던 상태구나. 아까 뺄 때 캠 약간 안 맞았어요, 타이밍. 아, 그렇구나. 타이밍이 원래 돌아가 있었던 상태예요. 제가 크랭크는 맞추고 조립했는데 지금 요 키 여기 보면 여기에 폼과 여기 두 개의 홈이 맞는 상태가 맞는 거고 요 캠, 요 스프로켓 툴이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조립해야 돼요. 스프로켓을 이렇게 올려서 조립하되 이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가급적 중간에 오게 하는 게 좋아요. 뭐 근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서 조립이 돼도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마진은 같이 주는 게 좋겠죠. 타이밍 텐셔너는 요 개선품이 들어가고요. 2012년경, 13년경에 개선품 텐셔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리콜이 된 거고 요 모양은 개선품이 맞아요. 이렇게 텐셔너를 받고 얘가 이제 제껴진 상태에서 이걸 조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얘가 밀리면 스프로켓이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밀린 상태에서 조여주는 게 맞아요. 24 라쳇이 있어야겠다. 이거 할 때마다 사야지 해놓고 또 안 사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차량에 체인은 좀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라 20만이 되기 전쯤에 한번 교환을 미리 하고 가는 게, 아, 길에서 견인차를 안 만나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지만 이보크도 그렇고 N47, N57 그 차들의 타이밍 체인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편이긴 해요. 자, 현재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다 맞춰졌고, 여기 분사펌프 타이밍 맞추고, 고압펌프 타이밍 맞추고, 여기 캠스프로켓 타이밍 맞추고, 타이밍 텐셔너 2개, 가이드레일 4개, 그렇게 교체가 되었고요. 이제 오일펌프 체인 장착해야죠. 이 오일펌프 체인 엔진오일 팬 달고 나서 안 다른 걸로 기억 나가지고 다시 뜯은 적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일펌프는 여기 키가 있어요. 여기 키가 있어가지고 같은 자리에 꽂는데 타이밍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저한테 많이 전화오는 이제 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전화오는 게, 이렇게 넝청넝청 하는데 괜찮냐? 괜찮아요. 중상이에요.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리콘을 쏴줘야 되고, 이 부분은 미션에 장착되는 부분, 미션 볼트가 채워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실리콘이 안 쏴지면 미션 하우징 쪽으로 오일이 새요. 그래서 여긴 꼭 쏴줘야 되고,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이게 실리콘이 다 돼가니까 이러는구나. 진정을 다시 쏴야겠다. 예쁘게 안 나오네. 이게 실리콘이 거의 다 쏴갈 때면 이래. 이게 BMW 공장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잘 쏘지만 사람이 쏘면, 잘 쏘는 사람은 잘 쏴요. 근데 나는 아직 실리콘이 이렇게 뭐 완벽하게 쏘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충 봐주시고, 새지 않으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쏘고 이제 덮어줘야 돼요. 저기에 가장 중요한 데는 안 썼네. 요 자리, 여기 헤드가스켓하고 합쳐지는 라인이라 요 자리에 실리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일단은 이제 봅시다. 엔진오일 팬은 잘 닦아가지고 도색을 다시 했어요. 이왕이면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얘는 NO7A, NO7B, NO7C 그렇게 있는데, NO7A는 가스켓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실리콘에. 아니, 오일 팬에. NO7B는 그 오일 팬에 가스켓이 별도로 들어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리콘을 쏴가지고 가스켓 대용으로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실리콘 쏘고 있는 요 면을 그라인더로 잘 긁어줘야 돼요. 여기가 그냥 일자로 돼 있는 면이 아니라 그 구멍이 파여 있어요. 살짝 그 빗금치듯이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 실리콘이 가스켓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어디 갈까? 여기 삑사리 났어요. 여기 삑사리 난 데 없이. 큰일 나요. 제 작업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실리콘을 잘 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리콘을 전문으로 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만큼만 쏴. 됐어. 엔진 마운트는 많이 눌려가지고 이거 신품 교환하는데, 차주분과 말씀 나눌 때는 제가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없어요. 찔러 거밖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찔러 걸로 장착해드려요. 가슴이 아프죠. 지금 눌림 정도는
여기를 보시면 요 차이가 좀 나요. 요 고무 부분의 차이가. 그래서 높이 차이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이만큼 갭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눌린 것도 눌린 건데 이 아래쪽에 그 액체 봉입식 마운트이기 때문에 그 액체가 말라서 보통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액체 때문에라도 진동을 흡수를 못해요. 때가 되면 교환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X3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프터마켓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 알았어요. 이건 뭐 작업하고 이렇게 마진이 없네요. 이런 마운트는 이제 버리는 거. 원래 난 맨날 혼자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게 별로 습관이 안 돼 있어. 자 이제 아파. 너 웃었지? 네. 웃었지? 네. 머리 박은 거 보고. 뭐 흐르는데 피 아니야? 냉각수 떨어졌나? 쟤 웃은 거 같은데? 자, 끝났어. 나는 3밖에 안 했고. 네, 엔진 조립은 내가 했잖아. 브랑커도 삭제하고 마무리 하자. 네. 자, 차량이 작업이 끝나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해놔서 진동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엔진의 소음은 작업 전의 소음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소음이 나요. 지금 되게 고른 소음이 나고 있고요. 엔진 소음 자체는 아주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출고를 대기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또 문제 없이 타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